잘 지냈어요? 네. 4월달에 봤었던 것 같은데. 네. 다 왔어요? 그때? 네.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편하다 마음이. 아니 편하면서도 불편해 지금 마음이. 누가 뭐라 할 때가 됐는데. 기타를. 얼굴 보느라고 정신 없구나. 그러니까 잘생겼어, 멋있어, 예뻐, 뭐 하나만 골라. 다 하라고? 아니, 뭐 섹시하다던가. 다음 곡은 제가 이번 앨범에 수록하면서 좀 엑소, L과 또 엑소 멤버들 다 함께 있었을 때 되게 정말 마음이 붕 뜨는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.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제가 같이 곡 작업도 같이 함께 하고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. 일단 오늘 너무 예쁜 우리 공주님들과 함께 사실 공주는 난데 모종녀 드려드립니다. 달려 달아
여기서 이걸 또 한다고? 결국에는 그 엑소웰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나 엑소웰밖에 없어. 엑소웰만 생각하면서 기를 쓴다 음악을 한다 이거는 아니고 거의 뭐 하나의 이게 약간 저 하나의 곤충 몸무게가 근 3년 중에 제일 최저 이제 난 혼자 외롭게 있지 않아 함께 한 그때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불시계 샷도 줌마이 샷도 줌마이 정확히 콜드 포드 주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는데 이렇게 5월 25일 크리스마스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도 이게 거부를 할 수가 있는 언제 한번 밥 먹어요? 그래 의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한번 언제 밥 먹어요? 어떡해 근데 그러고 군대 갔어요 그래서 아 잘 가 진짜인가요? 혹시 열어보실래요? 열어봐도 될까요? 네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아 네 편지는 너무 창피하니까 편지도 별말 안 썼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크 새틴 소재에 가면서 예쁘게 주길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자마 같은 걸 갈아입는데 비행기에서 꼭 갈아입고 인증샷을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
실력자들이에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함께 성장하고 커가는 거를 공유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. 치즈? 집에 가서 웃어? 아, 집에 가서 웃는데 여기가 집이니까 여기서 몰라. 어휴, 할 말이 없네. Made in you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엑소 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도 있으니까. 미아! 엑소! 사랑해! 용동자! 고생했어요. 준비니 최고!